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명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명제와 진리집합에 관련된 문제야. 봐.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분집합 A, B, C에 대해서 A, B, C의 관계가 다음과 같대요. 가. 가는 어떤 X가 집합 A의 원소이면 그 X는 B의 원소는 아니다 이거죠. 그쵸? 어떤이다. 어떤. 그쵸? 그러니까 어떤 X가 있는데 그 X가 집합 A의 원소라면 그 X가 꼭 집합 B의 원소가 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아, 일단 뭐 이해가 있고 나는 뭐예요? 나는요? 모든, 이번엔 모든이죠? 이번엔 모든 X가 집합 B의 원소라면은요, 그 X들은, 모든 X들이 다 집합 C의 원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두 개의 명제, 가나 명제가 다 참이 되도록 하는 진리집합을 한번 꾸려봐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갈까요? 자, 일단 첫 번째요. 가가 의미하는 건 다음과 같아요. 어떤 X가 A의 원소라면, 집합 A의 X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X라고 하는 원소가 어떤 X는요, B에는 반드시 B의 원소가 되는 건 아니니까 B에 있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X는 A의 원소인데 B에는 있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런 데 있는 것들, 이런 X가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이건 참인 거죠. 그렇죠? 어떤이니까 단 한 개라도 이런 게 있으면 참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따라서 집합 A가요 집합 B의 분집합은 될 수 없다 이런 상태죠. 그렇죠? 가에 대한 독해는 어떤 X, 집합 A의 원소 X가 있는데 잘 들어, 어떤 X 단 한 개라도 그 X라고 하는 놈이 집합 B의 원소가 아닌 게 단 한 개라도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놈이 단 한 개라도 여기 A에만 있는 게 있어라 이런 얘기니까 한마디로 집합 A는 집합 B에 절대로 부분집합이 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납니다. 나는요, 모든, 이번엔 모든이다. 모든 X가 B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집합 B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그런 X라고, 집합 B는 원소이기만 하다면 모든 X들은 반드시 집합 C의 원소가 되면 안 된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집합 B에 있는 모든 X들, 모든 원소들은요, 집합 C의 원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개라도 집합 C에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B하고 C가 무슨 소? 예, 서로 소예요. 그렇죠? 나 조건은요, 지금 B하고 C가 서로 소인 거를 명제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 조건은요, 어떤 X 단 한 개만 있어도 돼. A에는 포함되고 B에는 포함되지 않는. A에만 있는데 당연히 여기 있으면요, B에는 포함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게 한 개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A가 B의 부집합이 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나 조건은요, 모든 B에 속하는 모든 원소 X들이요, 예?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단 한 개도 집합 C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교집합뿐이 있다 없다야?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결과적으로 요놈과 요놈을요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한 벤다이어그램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U가 있어서 아, B하고 C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BC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BC는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A는 B에 포함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A가요 B하고 사실상 어떤 관계, 뭐 이런 관계요? 상관없다. 그렇죠? 하여튼 어떤 영역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이런 영역이 존재하면 되는 거고요. 이해 갔죠? 뭔가 이 안에 있으면 되는 거고 A에만 있고 B에는 없는 건, BC는 떨어져 있고 이런 상태면 정답이야. 그렇죠? 됐어요. 출발. 1번인데요. 자, 일단 1번, 2번, 3번, 4번, 1, 2, 3, 4, 5 중에서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2번은 탈락이죠? 2번은 지금 뭡니까? 2번은 탈락. 2번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탈락. 됐어요? 그러면은 가족권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탈락이야. 2번 상태가 되면, 2번 상태는 이런 거죠. 어떤 X가 집합 A의 원소이면은요, 그 X는 반드시 집합 B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가족권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탈락. 다음에 나 조건 B하고 C하고 서로 소인 건요, 1번 서로 소 아니죠? 탈락. 4번도 서로 소 아니죠? 탈락. 5번도 서로 소가 아니잖아? 탈락.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고, 3번 그림이 꼭 이렇진 않잖아. 3번 그림이 좀 어떤 상태입니까? 3번 그림은요, 이 상태가 아니라 A, B는 서로 소 맞게 그렸는데, 근데 예, A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어서. 그죠? 이거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일반적인 상태에서요. 왜요? 아까 얘기했듯이 A 얘만 속하는 원소 X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하고 C가 모이면 B하고 C가 이렇게 서로 소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이걸 만족하는 그림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다. 그렇죠? 됐어요. 자, 가나 조건. 어떤과 모든에 관한 해석. 어떤은요, 단 한 개만, 단 한 개의 X만 이 상태를 만족하면 되는 거고. 모든은요, 요 모든 X, 이 모든 X, 하나도 빠짐없이 몽창 다 이렇게 포함되면 안 되는 걸 만족해야 되는 거고. 이해 갔습니까? 자, 이번 문제 풀이는요, 여기까지입니다.